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죠. 함께. 나 홀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뭐 제대로 되면 되지 뭐.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홀로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짝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관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관계. 관계.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마귀는 이런 관계를 깨트리는 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과의 그 관계를 깨트리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그 이름의 헬라어가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이 말은 깨트리는 자이다. 따라서 할까요? 디아볼로. 이게 뭐라고요? 깨트리는 자, 파괴하는 자. 그가 바로 마귀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아담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뜨려지는 것이 아니고 또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 관계를 깨뜨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깨뜨려요. 그로 인해서 뭐합니까? 또 자녀들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도 깨지게 하죠. 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벨을 시기하면서 아벨을 죽입니다. 이게 뭡니까?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죠. 형제간의 싸움을 일으키게 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가인과 부모와의 관계도 깨져요.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결국 추방을 당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의 그 관계가 깨지는 그 모든 일들의 누가 중심에 있어요? 마귀가 중심에 있어요. 마귀가.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를 깨뜨리는 거, 그 중심에 마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사람을 이용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마귀에 사로잡혀 있던 인간들에게 자유를 해방케 하는 이게 예수님께서 일단 오신 일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9절부터 2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뭘 의지해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은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뭘 힘입고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넘어지지, 난 주보열 아래 있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중요한 얘기죠. 히브리서에서는요, 계속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면,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뭘 가지고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마음에다 뭘 뿌렸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항상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따라서 확고한 믿음,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우리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게 되면 결국에는 하늘에 대한 소망도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어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여러분, 흔들림 없는 신앙이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좋을 때는 찬양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교회를 떠나는, 이건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손을 꽉 잡읍시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해 줍시다. 절대 믿음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절대 흔들리지 맙시다.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이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는요, 이 상호 조건 충족이 될 때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뭐라고 하죠? 네,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짝사랑. 짝사랑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보기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슬픈 사랑이죠. 또 이게 너무 더 나아가면 아주 위험한 사랑이 바로 짝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은요, 서로 쓸 때, 서로 나눌 때 사랑이 완성이 돼요. 여러분, 교회 지체들에게 마음을 서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지체들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지 않는 분들 있고요. 지금 뭐 몇 주, 몇 달 동안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 교회를 나가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를 이렇게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마음을 좀 써주세요. 왜 교회를 안 나왔는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김이만 새가족을 챙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 가족들이 다 새가족을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최근에 결혼한 우리 형제자매가 우리 이몽태, 김수진 자매죠? 이제 결혼 1년 차가 됐어요. 작년에 이맘때 주례를 했는데, 작년 이맘때 주례를 했는데 아직 아기가 없어요. 아직 아기가 없어요. 내년 이맘때쯤에 아기가 있겠죠, 그죠?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근데 기분 나쁜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를 꼭 받게 해줘야 돼요. 뭐야? 수진자매 닮은 아이가 태어났다고? 아, 기분 나빠. 상당히 기분 나빠. 이거 정신과 치료를 좀 봐줘야 되고, 좀 돌봐줘야 될 사람이죠.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모두가 좋아해요. 자, 그럼 그 아이는 누가 돌볼까요? 아이를 낳은 엄마만? 아니면 아빠만 돌볼까요? 아니죠. 온 가족이 돌봅니다. 아, 애 낳았으니까 축하해 하고 나서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온 가족이 돌보는 거예요. 온 가족이. 새가족은요, 새가족은 뭐 목사님만, 아니면 전도한 사람만, 아니면 섬김이만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돌보는 것입니다. 어디가 아프진 않은지, 또 배고프진 않은지, 똥 오줌은 잘 싸는, 잘 싸고 있는지,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 갖고 서로 돌보는 것이 바로 관계, 새가족이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우리 교인이 누가 있는지,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 성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새가족들은 모를 수 있어요. 이제 새로 왔는데. 그런데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닌 지 1년 이상 되신 분들이 아직 우리 교회 성도의 이름을 모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분들은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인 뭐 1,000명, 뭐 몇만 명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 고작 한 80명, 90명 있는데 누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여호와 증인일 거예요. 신천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천지는요, 모든 교인의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름과 그 가족 상관이 다 합니다. 근데 이름도 모르고 있다? 그 사람은 여호와 증인이 확실해요. 우리 교회 여호와 증인들이 몇 명 있어요. 신천지가 교인들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그들을 잘 섬긴다고 했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하는 수작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사람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서 헐뜯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판해요. 혹시 여러분 교회 주변에 여호와 증인이 누군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신천지가 누가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고요? 목사님 설교까지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있는가, 얼마나 교회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신천지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신앙생활은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모이기를 더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보면, 교회가 보면 참 모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예언한 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 어떤 습관까지 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임을 자꾸 폐하려고 합니다. 자꾸 모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 예언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려고 하세요. 또 전도하는 자리에 자꾸 모이려고 하세요. 예배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또 양육받는 자리에 자꾸 모이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모일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뒤로 빼는 사람이 있어요. 안 모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절 말씀해도 보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여러분, 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성형에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 장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교회 내 기둥을 잡고서 말씀을 들으세요. 교회 기둥들입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세요. 민결이가 있네, 여기. 민결이 어느새 늙어버렸네. 민결이가 상당히 많이 늙었는데. 윤찬이가. 여러분, 뭐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형제자매가 성형한 사람들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아니면 오늘 예쁘게 분장을 하고 와가지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분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교회나 사회에서 보면요,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속에 속하거든요. 스스로 왕따가 돼요, 스스로. 제가 보면 그래요, 제가 보면. 스스로 왕따가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찌질이죠. 찌질이. 교회 안에도 찌질이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잘 어울리면서 웃고 얘기하는데 잘 놀아요. 그런데 찌질이들은 어떻습니까? 한쪽 구석에 짱 박혀 있습니다. 이게 찌질이들의 특징이에요. 아니면 뭐합니까? 노는 물이 그 쥐에서 맴돕니다.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늘 혼자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 늘 혼자예요. 그 사람 주변에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안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러면서 항상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외로워. 나는 늘 혼자야. 자기네들끼리만 잘 노네. 이 교회는 관심이 없어. 사랑이 없어. 하면서 불평불만만 잔뜩 늘어놓습니다. 그러다가 뭐합니까? 교회를 떠나요. 그런 사람들 뭐합니까? 나가서 뭐해요? 결국은 또 교회 욕합니다. 또 목사 욕합니다. 이 찌질이 같은 신앙인데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격상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저 같은 사람일지라도 의도적으로 자꾸 모임에 참여하려고 하고 입을 열어서 말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신앙상은 저절로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럴 때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 우리 정우 형제가 있죠. 어디 있어? 저기 있어요. 아주 멋있고 잘생긴 우리 정우 형제. 작년에 전역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 돌아왔어요. 말 한마디 안 해요. 가서 말 좀 걸려서 정우야 잘 왔다 비켜요. 그걸 툭 치질 않나. 정우가 누가 말이라도 걸면 대꾸라도 해야 되는데 대꾸도 안 해요. 그런데 올해 5월 달에 라오스 갔다 오고 6월 달에 이스라엘 갔다 오더니 정우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먼저 말을 겁니다. 비록 짧은 문장이에요. 저한테 먼저 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정우가 엄청난 발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막 웃기기도 하고요. 알아서 스스로 설거지도 막 합니다. 솔 선수 보면 잘 보이는지 몰라요. 아름다운 청년이에요. 가끔 인형 뽑기 해가지고 인형 들고 다녀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하나씩 던져줍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던져줘요. 굉장히 시크한 남자죠. 차도남이에요. 차도남.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이게 변화죠. 변화. 함께 사는 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헌금하게 하려고요? 왜 부르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4절에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하셨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뭐 하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사역은요,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거였어요. 함께 하는 거. 먹고, 자고, 사역하고, 걸어 다니고,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일입니다. 병들고, 사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쳐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 교회를 아시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아신다면 자꾸 함께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시려고.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손과 발에 소가랑이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찬양과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이번에 또 우리 뭐 수능 준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원서 10개를 썼는데 다 떨어졌어. 찬양하실 수 있어요? 취업하려고 직장에다 막 이력서를 막 넣습니다. 근데 다 떨어졌어. 신현희 자매가 선을 10군데로 봤어요. 다 떨어졌어. 찬양이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찬양할 뿐만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의 권면의 말을 하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요,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뭐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서 알려주십시다. 당신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오늘 성경 말하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지체들을 대하라는 거야. 깍듯이. 깍두기가 잘하는. 형님. 깍두기가 제일 깍듯이.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여러분, 깍듯이는요,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깍듯이 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내가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결코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사회적 지위나 생활이나 여러모로 봤을 때 나보다 좀 내가 봐도 낮아. 그렇게 그런 사람이에요. 나보다 수준 이하의 사람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우리나라 최고의 지위가 어느 자리입니까? 대통령이 자리에요. 대통령이 국민 아래에서 낮은 자세로 섬기는 모습 볼 때 뭐합니까? 국민들은 그거에 감동하는 거예요. 존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거든? 야, 경호원들 철저히 방어해. 아무도 악수하려고 다 제거해. 총으로 쏴. 대통령입니까?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지. 그잖아요. 진짜 낮은 자세로, 낮은 자세로. 뭐 선거 유세할 때만 시장 가가지고 아유 오뎅 맛있습니다. 이런 거 쇼하지 말고, 쇼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눈 흘기기를 좋아합니다. 자꾸 눈을 흘려. 자꾸 노려보고 째려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얼굴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왜? 보기 싫다 이거죠. 꼴보기 싫다 이거죠.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온유함이 있겠어요? 온유함이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은요,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나만 용납해서도 안 되고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우리를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깨트리는 자가 되지 말고 자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사람. 자꾸 교회 안에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를 깨뜨리고요, 쇠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라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말도 하지도 않고 얼굴도 보지 않는다면 결국 그런 관계는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나하고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하고 저거 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저거 맞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겸손하신 분들이니까 저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겸손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된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옆에 사람도 마찬가지죠. 맞습니까? 안 맞아요. 보세요. 여러분과 성격이 맞는 사람인지. 상당히 맞지 않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맞춰가는 거죠. 맞춰가는. 부모와의 대화의 단절, 또 형제와의 대화의 단절은요, 오해를 낳습니다. 자녀들과 대화를 너무 안 했어. 오해가요, 쌓입니다. 더 이상 이 관계가 안 돼요. 관계가 안 돼요. 결국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또 목회자와의 대화가 없으면 오해합니다. 결국 나중엔 교회 생활까지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 1장 10절 말씀은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바울이
분열이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이 서두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분열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분열이 없도록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회자와 성도가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는 함께 하라고 말을 하는데 성도들은 바쁘니까 저는 예외예요. 저는 빼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담임 목사는 앞에서 덜컥 아파 하는데 성도들은 나는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하나 될 수 없다는 거,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덜컥 앞으로 갈 때 여러분들도 덜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게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 또 유스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성령께서 하나 되시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린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일에서 자꾸 빠져나간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교회를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아니 뭘 꼭 그렇게까지 너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성도들과 얘기도 나누고 교제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나가는 것은요 마귀가 여러분을 끌어내는 거야. 사실은 바쁜 일도 없어요. 바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리에 그 공동체에 오래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성령의 일이 아니야. 여러분 마귀에게 조종당하지 않도록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밥 먹고 가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저랑 같이 얘기 좀 하고 가요. 자꾸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 스스로가 마귀에 조종당하지 않게 하려고. 예배 모임에 자꾸 빠진다. 캠프에 자꾸 빠진다. 마귀에 속해 있어요. 그러다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무슨 분열입니까? 하나님과의 분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얼른 돌아와야 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으로 뭉칠 때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향이 나와 맞지 않아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어요. 오늘 2절부터 3절 말씀이죠.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헐몬산의 이슬이 메마른 그 시온산 약속의 시온산에 내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헐몬산의 그 이슬이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텔단을 기억할 겁니다. 텔단 헐몬산에 물이 녹아가지고 그 계곡을 계곡물을 이루고 그 바니아스 폭포를 이루는 그것을 직접 보셨을 거예요. 물론 가보지 않은 분들도 갔다 올 때도 항상 영상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그 거칠한 광야, 그 깡마른 광야만을 보다가 그 헐몬산의 물줄기를 보면 야 이것이 에덴 동산 아닐까? 그리고 정말 그곳에 에덴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에덴 동산과 같이 느껴지는 곳. 정말 큰 감동을 받죠. 여러분 어느 때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헐몬산의 물줄기가 시온산까지 흘러내리는 것과 같다는 말하고 있어요. 형제자매가 서로 연합하여 함께 모여 사는 것을 볼 때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은 헐몬산의 이슬이 내린 시온산에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복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영생의 복을 누리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하세요.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에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죽은 공동체를 피하는 순간 영생도 여러분을 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이죠. 오늘은 죽은가족 체육대로 이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함께 운동하면서
또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 하나 되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서로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끌어주시고 밀어주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달리기 하다가 넘어졌어. 밟고 지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 세워주세요. 격려해주세요. 먼지도 털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푸짐한 선물도 주어줍니다. 오늘 굉장히 큰 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어디든지 주님을 위해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계획해 놓으셨네.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과 함께 당신과 함께. 자 우리 손 잡읍시다. 우리는 하나 돼요. 우리는 하나 돼요. 함께 걷네.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기도 안에 우리의 우리의 삶 내 사랑 넘치도록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 돼요. 우리는 하나. 자, 손을 한번 내밀어 볼까요? 자, 멀리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손을 내밀어 봅시다. 다들 멀리서 오셨는데. 멀리 우리 시흥에서 오시고, 일산에서 오시고, 인천에서 오시고, 또 광명, 또 서울, 안양, 의왕, 서울, 또 어디 있어요? 부천, 많이 저기 또. 성남에서 오시고 경기도 광주에서 오시고 축복합시다. 기도하네.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자 우리 옆에 사람 손 잡으면서 네 사람씩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또 앞뒤로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 축복을 가 여기에서 만나니까 더 좋습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 건강하게 운동도 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맛있는 식사 또 간식도 나누시고 또 끝날 때는 마지막 행운의 푸짐한 선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정말 하루가 행복한 즐거운 시간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함께 할 때 함께 어울려 살 때 바로 그것이 행복한 곳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주께 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금까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즐거워 또 뛰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